우리의 마음에 울림을 주는 특별한 하모니. 멋있었어요. 감동적이었고 다음번에도 또 보고 싶습니다. 예. 오케스트라에 대해 관심도 높아질 것 같고 장애인 학생들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아주 좋아요. 하나 둘 셋 파이팅! 제주도교육청 청사 한켠에서 연주가 한창입니다. 오케스트라 핫빛 단원들인데요. 지금 공연이 며칠 남지 않아서요. 공연에 따른 연습곡을 주로 하고 있어요. 음정 음으로 소리를 들어야지 보는 게 아니라 들으려고 해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 다른 파트랑 이렇게 하모니가 되지. 핫빛은 여느 오케스트라와는 조금 다릅니다. 단원들 모두 장애인들로 구성돼 있다는 겁니다. 창단 연주회를 앞두고 있어 연습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저희 단원들은 비장애인 단원이 아닌 장애인 단원이기 때문에 서로 같이 관객들과 즐길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이 돼야 공연 시 굉장히 긴장감도 낮아지고요. 그다음에 본인들이 자존감이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해서 프로그램을 주로 관객들하고 호흡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준비했습니다. 핫빛은 전국 최초로 교육청이 직접 고용하고 운영하는 오케스트라인데요. 치열한 경쟁을 뚫은 단원들을 중심으로 올해 1월 창단됐습니다. 이 장애인 오케스트라는 음악을 어릴 때부터 했지만 직업을 갖기가 제주 여건에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직업들과 진로를 저희들이 고민하던 중에 어릴 때부터 음악을 했던 친구들이 전문 연주자로서 사회적인 자립을 할 필요성을 느껴서 저희들이 전국에서 최초로 장애인 오케스트라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잘하는 연주를 통해 스스로 자립하고 전문 연주자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된 건데요. 현악기부터 목관, 금관, 타악기까지 단원 6명은 저마다의 빛깔과 소리로 만나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호흡에 갈 건데 느려지지 않게 해볼까요? 멋있게. 하나, 둘, 셋. 그 다음 도육은 스타카토 지금 그렇게 안 커도 돼요. 짧게. 짧게. 지금 너무 길어요. 파트별 선생님들과 하나하나 배우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지만 조금씩 매일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연주하면 기분이 어때요? 좋아요. 왜 좋아요? 행복, 밝은 모습으로 연주하면 기분이 좋아져요. 그 전에는 개인적으로 연습 같은 걸 안 했어요. 근데 이 녀석은 최초로 저 혼자서 자기 의지 연습한 거라 감회가 새롭습니다. 연습 볼 때마다. 좋은 점, 좋은 단원으로서 이게 너무 좋다 이런 것. 계속 합주할 수 있다는 거랑 이제 다소 좀 불안한 미래를 좀 덜 수 있다는 것. 타악기가 제2의 지휘자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제 지휘자가 박자를 맞추는데 타악기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면서 이제 박자를 주는 역할을 해서 그런 책임감도 있고 걱정도 되고 솔직히 불안감도 있어요. 목표 같은 게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나가고 싶어요. 약간 이제 일반 오케스트라 단원이 아닌 장애인 이제 예술인으로서 약간 이제 전 세계적으로 타악기 퍼커셔니스트로 나가고 싶어요. 연주 외에도 다양한 배움도 진행되는데요. 학교 현장에서 장애 이해 교육 강사로도 나설 예정입니다. 수업이어서 연습은 못 하고요. 장애인의 교육 시간이요. 그러면 지금 아까 휠체어 그냥 내 마음대로 막 도와줘도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이러시면 안 돼요. 그분한테 어떻게 내가 도와달라고 부탁을 해야 돼요. 도와드려도 뭐가 필요한지. 내가 뭐가 필요한지 도와드려도 될까요? 지금 무슨 수업 시간?
아, 지금 장애인의 교육 시간입니다. 그게 어떤 교육 시간이에요? 아, 지금 우리 단원분들이 이제 학교로 찾아가는 장애인 교육을 하는데, 이제 장애인의 교육 양성 과정 관련된 교육을 직접 받고, 장애인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이제 또 장애인에 대한 권리, 또는 이제 장애인 또 일자리 사업 등등 해서 다양한 교육을 해서 학교에 가도 우리 단원분들이 직접 장애인의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교육 시간입니다, 지금. 뭘 이용한다고요? 장애인이기에 사회 속에서 느껴야 했던 것들을 누구보다 더 잘 이해하고 가르칠 수 있겠네요. 전문 연주인뿐만 아니라 더 멋진 사회인으로 자리 잡을 핫빛 단원들의 모습이 기대되네요. 드디어 창단 연주회가 열리는 날. 그동안 갈고 닦은 연주 실력이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 큰 울림을 전해줄 수 있을까요? 무대 전 리허설, 동선과 동작 하나까지 꼼꼼히 더 챙깁니다. 리허설을 하면서 굉장히 단원들의 눈빛이 바뀌었어요. 열정이 담겨져 있는 오늘 무대일 것 같고요. 오시는 관객 모두 다 감동을 느끼면서 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핫빛 단원들 표정을 보면 긴장은 안 하는 것 같은데요. 떨리고 긴장되지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일 없이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기대가 됐지만 좀 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화이팅! 가슴에 들어온 하모니의 첫 울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핫빛 오케스트라 창단 연주회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연주가 시작됐습니다. 와, 우리 핫빛 단원들 귀에 익은 OST부터 대중음악까지 너무 멋진 연주와 하모니를 들려줍니다. 마지막까지 진심을 다하는 흔들림 없는 핫빛의 연주로 그 울림으로 모두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점점 이제 그 화음이 제대로 맞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가 기대되고 창단 연주인데 너무나 멋지고 가슴 뭉클한 공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고향에서 다시 돌아와서 서게 돼서 감격스럽고 울컥도 하기도 해요. 진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벽을 넘어서 함께 어우러지는 무대가 너무나 아름다웠고요. 저도 특수교사인데 저희 애들이 커가지고 저렇게 잘할 수 있다는 거에 너무 뿌듯했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경계를 허물고 아름다운 하모니로 세상과 소통하는 제주 핫빛 오케스트라. 그 울림이 오래도록 우리와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